오늘의 뉴스9입니다.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서울과 경기, 인천시가 긴급회의를 열어 현행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수도권 영어학원 집단 감염 중에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고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며 정부의 검찰개혁의 이견을 드러냈습니다.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배공규 전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울산 상가 화재 진압에 투입돼 사투를 벌였던 29살 소방관이 치료 중 숨을 거뒀습니다. 결혼을 넉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. 한국생명이 학교폭력 논란을 낳은 이재영, 이다영 자매의 선수 등록을 포기했습니다. 이들은 사실상 국내 무대에서 설 수 없게 됐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